지금 저희가 이제 요 내부 인테리어 관련돼서 봤고요. 우선은 오늘은 마감 자재를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다. 드레스룸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드레스룸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야, 진짜 궁금하다. 폭 때문에 궁금해서 여기 아 거기 아까 거기 네. 여기 하고 여기가 폭이 어떻게 돼요? 네, 네 여기. 이거는 있어요. 1.6m 8m 나올 것 같은데. 1.6? 예. 네, 꽤 여기는 공간이 더 넓어요. 그 생각도 했어요. 백화점처럼 행잉 레일을 해서 거기도 옷 좀 걸을 수 있게끔. 아, 이동식 행어 하나 넣어야겠다고 중간에. 그러기에 저희 층고가 높아서 네. 이게 레일 행어가 많이 내려오셔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예. 또 궁금하신 거 너무 싫어하신 거 아니에요 저를? 뭐 궁금하신 건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실수적으로 또 네. 네. 내부 이제 디자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진짜 이렇게 될까 너무 궁금하다. 공사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4월에 이제 시작되면은 이제 10월에 끝날 예정이에요. 10월. 뒤에 이제는 빔 프로젝트도 할 거고 수영장 옆에 그래서 불먹대면서 영화 보고 우리가 바비큐 파티 하면 되죠. 우리 진짜 완공되면 전차 집에 한번 놀러 가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나왔나 궁금해.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 거기서 한번 우리 모임 한번 합시다. 진짜 네. 돼지머리 갖고 야외 가야지. 바베큐 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같이 거실에서 가야겠다. 머드팩 축제 하자. 좋다 좋다. 그래서 머드팩 축제 하자. 좋다 좋다. 머드 축제하고 제가 들어가서는 홍어 축제. 황태 말리고. 흑산 동원에 가게. 토마토 축제. 얼마나 비싼데. 마지막에 캠프파이어 끝낼 거예요. 토마토 축제 얼마나 비싼데. 마지막에 캠프파이어 끝낼 거예요. 하여튼 우리 10월에 가는 걸로.